자, 시작해볼까요? 일단 가방부터 아, 네, 이거는 보여주세요. 전에 파우치 영상에서, 네, 아직도 잘 들고 다니는군요. 저 이거 진짜 맨날 메고 다니거든요. 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브루클린 아니고, 브루클리입니다. 하나씩 꺼내면서, 뭐가 있는지를, 보부상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일단 제가 가방 정리를 하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정말 평소에 있는 그대로를 들고 온 거예요. 흥미롭네요. 이건 파우치? 일단, 네, 일단은 파우치가 너 진짜 파우치 많이 들고 다니는 거야 여전히? 이렇게 세 개인데 파우치가 두 개가 용도가 다른데 그때 파우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해요. 이거는 그때 그 파우치랑 지금 똑같고 이거는 이제 여기에 안 들어가는 나머지 메이크업 도구들 들어있고 비상용 마스크 같은 거 들어있고 마스크 먼지가 아니 아니가 까만 마스크인데 그럴 수 있어. 네 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런 파우치에 넣지 않을 만한 것들. 여기는 진짜 알짜배기들만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일단 장벽이 나름 있어요. 나름에 네, 여기 들어가려면은 얘네가 업그레이드가 신분제도가 아주 완벽하네. 그렇죠. 신분제도가 아주 완벽하죠. 골품제네.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책 취업 봤죠? 육두 배웠어. 신라 육두 하나 사량부에서 육두품. 육두품 네, 알지? 육두품이 진골이랑 별로 안 좋아서 사이가. 골품 제도라는 신분제의 사회적. 나 배운 거 같아. 이거는 생리대 파우치예요. 우와, 굉장히 화려하네요. 생리대 파우치가. 블링블링하죠. 굉장히 블링. 이거 어디 거야? 이게 아이아이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재작년에 스타일쉐어 갔을 때 이거 무슨 두타몰에서 이벤트 하는 거 있어가지고 했다가 이게 당첨이 돼가지고 받았는데 되게 빳빳하네 되게? 맞아요. 여기가 완전 튼튼하네. 이게 납작해가지고 그냥 자리 차지를 많이 안 해서 좋은 거 같아가지고 그건 그렇다. 근데 그만큼 단점은 이제 많이 안 들어가서요. 제가 생리를 하면은 양이 좀 많은 편이라 좀 많이 필요하긴 한데 그러게. 그래도 그냥 이게 예뻐가지고 그냥 꾸겨서 그냥 넣거든요. 역시 멋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지. 지갑인데 제가 원래는 그냥 평범한 반지갑을 그냥 뭐 이렇게 열면은 카드 들어있는 지폐에 있는 그거를 쓰다가 이거를 작년 생일날 선물을 받았어요. 이게 열면은 그냥 이렇게 파티션 하나 있고 양쪽으로 파티션 있구나. 네네네 하나 있어요. 초록색. 돈이 지금 이렇게 많지? 그러게 저기요. 요즘 이렇게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는. 왜 이렇게 많지? 여러분 저 이런 사람. 오 멋있다. 멋있다. 네, 제가 돈이 많은 건 아니고 그냥 우연히 인출했다가 그냥 넣어놓은 거라 오해 없으시길 바라. 상비약일 때 제가 약간 생리통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너 지금 하는 중이야?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들고 다니고 있는데 사실 원래 제가 이거를 먹는 건 아니에요. 원래 탁센이라는 염질 캡슐 그거를 먹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갈 때 약간 할 것 같아서 그 공항 안에 있는 약국에서 그냥 이런 액상 캡슐 같은 걸로 그냥 효과 빠른 진통제를 달라고 해서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세 번 정도 먹어봤는데 어땠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탁센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효과도 빠르고. 그거는 써봤어? 그 이지앤식스. 저 그 추천을 들어봤는데 아직 먹어보지 못했어. 먹어보진 않았어? 나는 맨날 이지앤식스만 먹거든. 그거는 뭐가 좋아요? 그냥 진통제. 그냥 진통제인데 뭐가 좋을까? 아니 근데 그것도 약간 이런 액상 타입이고 특별한 거는 잘 모르고 내가 원래 나는 첫날만 아파가지고 그냥 딱 한날만 먹는 스타일이고 나도 막 이게 엄청 좋고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냥 나도 그것만 먹어보려고 해서 그냥 그거 뭐 유명해서 저의 탁생과 같은 존재가 약간 그런 존재 기본적으로 항상 들고 잠깐만 이거 머리카락 잠시만요 현실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뽑는다고 뽑았는데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만인의 거울, 다이소 거울. 다이소 거울. 여기 항상 부러지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받침대가. 받침대가 늘. 이런 거울이 하나 있고 그리고 요건데 우와! 뭡니까? 템버린즈라는 브랜드의 핸드크림이에요. 템버린즈 핸드크림? 네네.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되게 감성적이죠. 역시 감성. 인스타 감성 담다다. 그래, 딱 요렇게. 그럼 이 느낌 너무 까지긴 했는데 많이 까졌네 그래도 한 번 접으셨나봐요? 이거 한 두세 번 접었을 거예요. 이게 좋은 점은? 향이 좋아서 쓰고 있어요. 타면 볼래? 뚜껑이 이렇게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게 네.
그냥 무슨 향이라고 해야 되지? 낯익은 향이긴 한데. 저도 한번 맡아볼게요. 네? 잠시만요. 선생님 것인데? 달달한 플로럴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향이죠. 뭔가가 있어. 근데 뭐. 또 중성적인 약간 향. 맞아, 중성적인. 그리고 약간 시원한 향도 중간에 뭐 있는 거 다 있어? 다 있는 애네요. 이거는 어제 배송이 온 그립톡인데 이거 그 다영님이 판매하셨던 그립톡이거든요. 제가 지금 사실 이렇게 그립톡을 쓰고 있는데 그립톡을 저 원래 안 쓰다가 이거를 사면서 써봤는데 제가 너무 편한 거예요. 안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립톡 제가 핸드폰이 커가지고. 아 이거 뭐야? 나 기종이 뭐야? 세븐 플러스. 아 플러스? 플러스면 또 필요하죠. 맞아요 맞아요. 무거워요. 이 케이스는 어디 건데? 이게 케케였나? 제가 이것도? 링크를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다가 저랑 같이 일하는 분이 이것보다 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약간 이거랑 비슷한 그립톡을 쓰고 계신데 면적이 넓어서 더 쓰기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분이 쓰고 있는 그립톡이랑 비슷하게 생긴 요게 나와서 이걸 한번 써보자 싶어가지고 그분이랑 같이 샀거든요. 이거를 조만간 다른 케이스에 붙여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약간 얘 같은 존재라고 봐주세요. 얘는 상비약이고 얘는 상비립입니다. 아,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상비립? 네, 그냥 뭐 파우치를 막 꺼내서 열어서 이렇게 꺼내서 하기 약간 귀찮은? 바쁘거나 막 빨리 해야 될 때 그럴 때 그냥 가방 안에 이렇게 슥슥슥 하면 이게 잡히거든요. 특상의 이름은? 티솔? 딥솔, 딥솔. 아, 유통기한이라. 아, 유통기한이랑 겹쳤어? 아, 그러네. 어디 방향으로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지저분하네요. 색깔 굉장히 예쁘고 베베 틴트를 또 좋아해가지고 약간 고추장 같은. 그쵸 그쵸. 자세한 리뷰는 나중에 또 호루라기 파우치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껴놨다가 쟁여놨다가. 이거는 제가 맨날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뭔데? 갑자기 생긴 거. 저기요, 술 드셨어요 어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헛개수 꿀? 헛개 꿀디? 제가 안 먹고 초점이 나가고 있었어. 어디서부터 나갔을까? 헛개수! 아무튼 네. 그래요, 괜찮을 것 같아. 아직 먹어보진 않은, 무슨 네. 맛인지 모른. 근데 막 술을 많이 마신 게 아니라서 어쩐지 가방이 무겁더라. 진짜 그러니까 무거운 걸 들고 다니네. 아 이제 알았네. 오늘 마시고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사 오신 처음처럼 팀이었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처음처럼 팀께서 네. 주신 헛개 꿀? 어제 영업은 티가 좀 나는 것 같고요. 뭐죠 이거? 오! 아니 선생님! 진짜 현실 가방이다. 와, 현실 가방. 가방에서 팝콘 나오라 처음 봤냐? 야 진짜 역대급이다. 죄송하지만 손님 저희가 지금 고소한 맛밖에 안 돼서요. 캐러멜 원하셔도 어쩔 선생님, 수 없습니다. 선생님 팝콘은 반반이죠. 얘도 반반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열심히 먹은 티를 내죠. 티를 좀 내주시고. 어제 영화 뭐 봤어? 어제 샤잠 봤어요, 샤잠. 그 새로 나온 DC영화인데 어제 개봉했거든요. 어제 개봉했어? 이거는 제 명함 케이스인데 그 작년 여름에 일본 여행 갔다가 모마라는 곳에서 네, 뭔지 아시죠? 모마 원래 그 뉴욕에 있는 모마 박물관 말고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거기서 이거를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예쁘다. 근데 약간 고민되는 게 이거를 내가 잘 쓸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살까 딴 거 살까 해서 그때 안 샀다가 얼마 뒤에 일본으로 또 출장 갈 일이 생겼어가지고 갔는데 얘가 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사야지. 이거는 사라는 거다 계시다. 그래가지고 샀고 오너먼트라는 있어요. 이거 나와도 되나요? 너무 지저분한데 하나만 될까요? WC다. 다시. 옆에 양쪽을 누르는 게 있어? 네, 양쪽을 그냥 살짝 누르면 이렇게 열려요. 슬로우 보이십니까? 네, 소라님이 슬로우 건 거 아니고요. WC. WC에서도 살짝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명함이 있습니다. 예쁘죠? 이거 말고 다른 색깔도 한 두 개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예쁘다. 색깔이 제일 예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이거는 뭐야? 커피빈에서 나왔던 굿즈인데 USB. 와! 대박! 엄청 귀엽죠? 대박 귀엽다. 쓰고 있는 거야? 네. 대박. 저 이거 대학교 다닐 때 친구가 이거 알려줘가지고 세상에나. 자기 살 건데 너도 살래? 해가지고 친구가 사다 줬던 거거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뭐야 너무 귀엽다. 근데 이게 단점이 여기 양쪽에 면적이 넓어가지고 아이맥을 쓰고 있는데 아이맥은
뒤에 그 USB 포트가 있잖아요. 근데 한 4개 중에 3개를 다 쓰고 있는데 이게 너무 가까워서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얘를 꽂으려면은 하나를 하나 빼야 돼. 귀엽기 때문에 다 용서가 됩니다. 이 크림 해저로운 거 보이세요? 커피빈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래 여기 빨대가 꽂혀있는데 빨대를 잃어버렸어. 빠질 수 없는 에어팟. 여러분들은 여기에 주목해주세요. B2B 굿즈. 저기 작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두 번째 연속 다 이렇게 굿즈를 보여주시면. 멜로디 여러분 계신가요? 나와라! 뭐라고 되는 거야, 이거는? 창섭이라고 써있는 거고. 비투비에서 제가 이창섭 씨를 제일 이창섭 씨.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비투비가 7주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념해서 이렇게... 네, 전시회를 했었는데 그 전시회에서 판매했던 굿즈. 우와! 근데 되게 이쁘다. 예쁘죠? 응. 잘 멤버별로 맞췄다. 다 있고. 우와. 그래서 이거 말고 굿즈가 원래 더 많은데. 그거를 이 가방에 넣고 오기에는 아 조금 그래서? 네 양심에서? 너무 약간 마음이 보인다 이런 키링이었어.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샀는데 이거 산지 얼마 안 돼서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아. 바나나는 안타깝지만 너는 창섭이에게 밀렸다. 지난번에 그 가방 공개했던 그 친구분 영상 보니까 이거랑 비슷한 거 쓰고 계시잖아요. 아, 맞아. 대신에 내가 에어팟 비스무리한 게 생겼어. 이게 맞아, 너 말해줬었어. 그거 박살났어. 잠시만. 여러분 왜 에어팟 쓰셨는지. 맞아, 나도 너무 잘 쓰고 있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진짜 꼭 한번 써보세요. 제발, 그러니까. 제발요, 제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맞아. 근데 이번에 그거 봤어, 기사? 블루투스 이어폰 안 좋은 거? 아, 그거 암 유발할 수 있다. 뇌 직접적으로 전자파 나와서. 간식거리? 근데 약간 위험한 게 이거 제가 언제 넣은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선생님. 병원장. 선생님. 일단 그럼 이거부터 드시고 간식으로는 요거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저거를 처리하시도록 합시다. 이거 혹시 만져보실래요? 야, 이건 돌이잖아. 젤리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지옥에서 온 하리보를 보고 계시네. 오 진짜 버려라 그냥. 아까 그 마스크에 써서 차분하는 거. 이 아이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아이 괜찮아? 이 아이도 언제 넣은지 기억 안 나? 네. 아, 여기 안 괜찮을 것 같은데. 얘도 같이. 여기에. 버려야 될 것 같아. 됐어? 네. 끝인가요? 네. 제 가방에는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덤블도어 박수 쳐주세요. 아. 참. 사일런. 미쳤나, 진짜. 모아놓고 한번 네. 썸네일용 그거를 해보자. 1, 2, 3, 4. 오!